사람은 원래 의심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해도 잘 안 믿으려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더욱이 황당한 소리를 하면은 안 믿는 것이 정상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황당한 말이 뭘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큼 황당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노상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자주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무슨 소리냐? 무슨 말씀이냐? 못 알아들으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지냄을 받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았다고 제자들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안 믿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소리가 너무 허탄한 뜻이 들려서 말 같지도 않는 소리 같아서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마 제자들이 여인들을 보면서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을 보면 더 그랬을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하다가 약간 갔구만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가 쉬어가지고 생각이 약간 가버리니까 보아서는 안 될 헛개비를 보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열 제자가 있는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면서 내가 부활했다고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사실을 보고 그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이제는 의심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는 도마라는 제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니까 안 믿었습니다. 아, 이 형제들이 며칠 방에 갇혀 있더니 뭔가 정신이 좀 이상해져서 유령을 보았구나. 유령을 본 거야.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손자국에 있는 그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밀어 넣어서 그 창에 찔린 자국을 내가 좀 실제로 확인한 다음에라야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내가 당신들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다. 왜? 당신이 유령을 봐서 진짜 부활했다면 몸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몸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도마의 이런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나중에 찾으신 다음에 도마에게 손을 만지게 하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셨잖아요. 너무 감격해서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하셨죠.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뭐요? 복이 있느냐? 그랬죠. 우리가 이와 같은 제자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하고 더욱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떤 사람이 살아났다,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참 인간으로는 믿기가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부활은 확실히 우주를 진동시키는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그 일이 너무 신비스럽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을 영원히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수긍이 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나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군병들도 보지 못했어요. 그건 너무나 신비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믿기가 어렵죠. 게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증인들이 여자들이야. 그 당시 여자들은 재판석에서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우리 자매들은 좀 미안하지만 그럴 가치가 없는 존재로 남자들은 인식을 했어요. 여자들의 입에서 무슨 뭐 옳고 그른 말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하고는 증인으로 채택도 안 하던 시대입니다.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자는 한동안 일곱 귀신이 들려가지고 행설수설하고 동네를 쏘다니던 여자 아닙니까? 게다가 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창녀였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아주 죄인이에요. 아, 이런 사람이 예수 살았다고 떠드니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예수님이 차라리 꼭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려면 빌라도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살아났느니라. 봐라! 이러면 여러분 뭐 그건 뭐 간단하지 않아요. 빌라도가 나가서 예수님 상관해가 보았다. 예수님은 사셨어 하고 몇 마디 하면 그 소문이 그냥 유대 나라로서 로마 전국으로 쫙 퍼져가지고 웬만한 사람 다 믿을 거란 말이에요. 아, 빌라도가 보았다는데 어떻게 의심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나 뭐 그 외에 뭐 하찮은 여자들 입에서 예수 살았다고 했으니 그럼 믿을 사람이 몇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증인들을 보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실을 보면 믿고 싶어도 도무지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증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뭐 긍정이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뭐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겠다 하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에게는 안 믿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겠다 하고 결심한 사람이 보면은 또 믿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또 충분히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양극을 달려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믿을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에게도 그 몸을 보여주시지 아니한 것처럼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을 수 있는 많은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내도록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빠가 죽어서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있죠?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을 요구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직접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려면 꼭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는 마음 또 믿고 나서 보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가 없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아 죽은 자 살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 군인들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라 말이에요. 한두 명이 보았다고 해도 믿어야 될 일인데 수백 명이 그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우리가 안 믿을 수 있어요? 더욱이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참 모습입니다. 며칠 동안 방문걸을 잠그고 비겁하게 틀어박혀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방문 차고 나와서 예수 살아났다고 외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미친 짓을 해요? 그렇다면 진짜 미쳤죠. 그러나 근거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 태도가 표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더 놀라운 증거가 있어요. 왜 대제사장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소리치던 폭도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거짓말이라면 얼마든지 뒤집고 다니면서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거해가지고 예수 살았다는 자들을 얼마든지 핍박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왜 침묵 지키고 있어요? 진실 앞에서는 침묵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외적 증거가 있어요. 그거 보면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동시에 우리에게는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적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안 믿을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 성령이 믿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의심합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 외적 증거, 내적 증거가 서로 일치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믿게 되는데 누가 여러분 이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아, 놀라운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살아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리해 주신 가장 존귀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은 이미 90이 넘은 고령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장면을 본 지가 60년이 넘었어요. 그가 부활하신 모습을 본 것도 6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눈이 뚫어지라고 쳐다보던 때가 벌써 6, 70년이 넘었어요.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가 밤보섬에 귀향을 갔죠.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60여 년 전에 보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6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만 해도 눈이 뚫어지라 쳐다볼 수 있었어요.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밤보섬에서 요한을 찾아오신 주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도대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앞에 그는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그를 어루만지면서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요한아,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영원히 살아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내가 전에는 네가 알다시피 죽었지만 이제는 살아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하, 놀라우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주님께서 이 죽음, 이 사망을 지옥에 던져넣고 그 다음에 다시는 열고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철저히 잠가버리고 그 잠궈버리고 나서 열쇠를 손에 쥐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 손에서 열쇠를 다시 빼앗아 음부의 문을 열고 사망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죄가 이 세상에 가져다 준 허무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죄로 인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실존적으로 자주 느끼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독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뭐 나이가 스무 살만 넘어가면 대충 알아요. 실존적으로 느껴요. 그렇잖아요. 어떤 시편 저자는 그런 말까지 했죠.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나이까. 참 쳐다보면 허무해요. 허무가 뭡니까?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살아야 될 어떤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허무요. 그리고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의미하고 비참하고 무상한 것이 결국 인생의 허물을 결정하는 요인들입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참 절규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명직 씨라고 하는 분이 오래전에 찬송가 하나를 지었는데 그 제목이 허사가입니다. 자, 저 울고 계시는 분들, 내가 오래전에 찬양을 하나 부를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다니는 조그만 애 때입니다. 그 당시에 8.15 해방 이후 나라가 너무너무 시끄럽고 어려웠을 때, 그리고 어떻게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보릿고개에 그저 굶다시피 하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을 때, 도대체 인생을 살 맛이 없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모여서 이 허사가를 잘 불렀어요. 저도 어른들 틈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허사가를 불렀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처량한지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 어때구나. 부귀 공명 장수도 바람잡이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갈까 지고 갈까 헛수고로다. 적신으로 왔으니 또한 그 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자는가. 12절까지 있어요. 참 이런 찬송을 부르면 자살하기 마치 좋아요. 살 맛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것이 인생사의 본질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일본 유명한 작가를 아시죠? 그분은 이 인생 허무와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비교하면서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0이라는 숫자는 어쩐지 기분이 나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0에다가 1억을 곱해봐라 0이 된다. 0에다가 1조를 곱해봐라 여전히 0이다. 우리가 너무 소중히 다루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명예,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복도 0과 곱하면 전부 다 0에게 다 삼켜버림을 당하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0이라는 숫자는 기분 나쁜 숫자다 이래서 참 인생의 허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이 무서운 허물을 몰아내셨습니다. 인생 허무의 주범인 죄를 우리에게서 씻어주시고 이 죄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무가 의미로 바뀌고
무가치가 가치로 옷을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허물을 끌어안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을 짓던 그 이전 내 자아는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새로운 자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았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허물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부활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움직이는 내 몸을 가지고 영광의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데 여기에 무슨 허무가 따라다녀요?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내 머리가 둔해서 경쟁해서 탈락된 참 볼품없는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셔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보십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요. 내가 이 세상에서 화려한 영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존귀와 칭찬을 받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허,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공허,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을 다 가지고도 메꿀 수 없는 이 공허를 부활하신 주님이 메꾸어 주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허무가 우리를 더 이상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들은 예화가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유익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으시면 좋겠어요. 미 상원의 원목이었던 비숍 감독이 만든 아름다운 우화입니다. 팔레스타인 어느 산 위에 쭉 뻗은 세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과시하고 있었어요. 그 세 그루의 나무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 세상에 쓰여지는 날이 온다면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들보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올라오더니 도끼로 자기를 찍어가지고 끌고 내려가서 톱으로 켜고 대패질을 해가지고는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한 나무는 생각하기를 내가 언젠가 세상에서 쓰임을 받는 날이 온다면 나는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큰 기둥이 되어 왕의 영화를 자랑하는 몸이 되고 싶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오더니 역시 도끼로 자기를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끌고 내려갔어요. 가더니 마옥간 옆에서 톱으로 켜고 대패질을 하더니 볼모양 없는 조그마한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짐승에게 여물을 담아주는 구유를 만들어버렸어요. 남아있는 한 나무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세상에 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오대양을 누비고 다니는 큰 화려한 배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오더니 도끼로 찍어서 갈릴리 바다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톱으로 자르고 대패질을 해가지고는 비린내 나는 고깃배를 만들었습니다. 세 그루의 나무가 참 신세 너무 처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를 지났을까요? 마옥간에 있는 구유와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아기가 되어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신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린 아기를 받아 누이는 침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갈릴리에 있는 비린내 나는 고깃배는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바닷가에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위로 올라오시더니 바닷가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신세가 하루아침에 그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강단이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의 형틀이 된 그 나무가 가만히 보니 어떤 청년이 와서 자기 위에 눕힘을 당하고 못질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엘리엘리나마 사박단이 부르짖으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위에 있어요. 그 하나님 아들이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제단이 바로 자기가 된 것을 알았어요. 자기는 그 제단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우화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배울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세상을 잘 모를 때 젊은 기분에 한참 자신만만할 때 야, 나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대들보가 되리라. 나는 예루살렘 왕궁의 기둥처럼 살 거야. 나는 오대양을 누비는 화려한 배가 되리라 하는 아름다운 꿈들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인생을 출발합니다만은 그런 꿈을 이루는 사람은 참 베개 하나 찾기가 어렵습니다. 옥목사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 대부분은 자기 꿈보다는 좀 못하게 다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아멘 안 하네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10년, 20년 살다가 보면은 갈릴리에 있는 비린내 나는 고깃배처럼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말구육간의 말마구간의 구유처럼 그저 인생을 평범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찌질이 불행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끔찍한 역경의 길을 걷는 십자가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참 그거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허물을 극복하시고 나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말구유, 하나님의 아들을 눕히는 침대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말구유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눕히는 침대로, 비린내 나는 고깃배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강단으로, 십자가 형틀과 같은 끔찍한 존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단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변화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아직도 철이 덜든 젊은이들이 열이면 여덟이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하는 충동을 느낄 정도겠습니까? 눈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 다들 마음속이 불안해요. 처자를 거느린 가장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들은 불안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다가 교회에 오면은 그냥 울음을 터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둡고 암담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꼭 한 가지 마음속에 명심해야 됩니다. 비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못 본 채 하시겠어요?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비관하지 마세요. 허물을 가지고 한숨 쉬면서 눈물을 짓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는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죽음보다 이 세상에 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폭군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죽음의 계곡에 서본 일이 있습니까?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에 서본 일이 있느냐 말입니다. 한밤중에 당신의 허파 속으로 공기를 불어넣는, 공기를 불어넣으며 펌프질을 하는 기계 소리를 누워서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 나중에는 그 눈빛에 있던 생명의 생기의 빛도 서서히 사라져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지켜본 일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 죽음의 계곡은 당신에게 낯선 곳이 아닐 것입니다. 그곳은 황량한 계곡입니다.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계곡 밑을 내려다보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 계곡 끝에 서게 되면 모든 삶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못한 것이 금방 구별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내가 무슨 차를 타고 왔느냐,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했고,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지위를 갖고 있느냐, 그것도 안중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인생의 성패, 승자와 패자, 성공자와 실패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별도 그 자리에서는 하등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만큼 죽음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새파랗게 질리게 만들고 완전히 길을 꺾어버립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이 무서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예수님을 무덤에다 쳐넣었어요. 그리고는 큰 돌을 굴려가지고 그 억울을 막았습니다. 그것으로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가장 세도가 당당하다는 빌라도의 의인을 가지고 꽝꽝 봉인을 했습니다. 그것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밤낮없이 지키게 했습니다. 자, 그 순간을 보면 죽음이 이겼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그 무덤에 갇혀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죽음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죽음이 손을 쓸 수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자 앞에 죽음이 힘을 쓸 수 있습니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지키는 것도 헛수고요. 임봉해놓은 것도 쓸데없는 짓이요. 아무리 군사를 동원해도 그것은 다시 상황을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150장에 보면 이런 사실을 잘 묘사한 찬송이 있어요.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들께 다스리시네. 다같이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다시 한번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예수님 앞에 죽음이 무슨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죽음은 예수님 앞에 정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상 우리에게는 진정한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놓고는 죽음을 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인들은 죽음을 일컬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수영이라고 그랬어요. 534장에 보면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요단강 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이게 죽음이야. 우리 모두 요단강 가에다 서 있어 건너갈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확 우리 친구들 중에 먼저 건너가는 자가 있잖아요. 물을 가르면서 신나게 건너가는 친구들이 있죠. 예?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수영이요, 수영. 바울은 더 멋진 말을 했어요. 죽음이 뭐냐?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과정이요.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과정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과정이요. 죽음이 뭐냐? 육의 몸을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죽음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살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모 신문에 연재를 하는 부산대 길원평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참 공감을 하고 또 참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젊었을 때 유물론 사상에 젖어가지고 허무주의에 빠져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학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교수가 되어서 부산대학으로 돌아왔는데 지금도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고 영생을 할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막 가슴에 기쁨이 뛴대요.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기쁨하고도 비교를 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기쁨은 겨드랑이를 간지러가지고 나오는 웃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주는 소망이 주는 기쁨이야말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스며나오는 기쁨이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그는 가끔 새벽에 일찍 잠이 깰 때가 있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아 나는 이제 영원히 사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보낼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몰라가지고 자기 몸을 꼬집어 본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흥분되는지 얼마나 황홀한지 마치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 같다고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대단해요, 대단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였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십자가는 생명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하니까 이야기 하나가 생각나네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황제였던 그 누구죠? 메넬리크 2세. 그분이 한 100년 전에 자기 나라에 너무 흉악범들이 많아가지고 사형을 시키는 일이 자주 있었나 봐요. 고민을 했어요. 목을 매달아 죽이자니 그 매달려 있는 꼴을 보기 싫고 총을 쏘아 죽이자니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모습이 너무 참혹하고 이것을 또 그렇다고 살려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간단하게 좀 죽이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황제가 고민을 하는데 좋은 소스가 들어왔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단추 하나만 탁 누르면 몇 초 사이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깨끗이 죽을 수 있다고 죽는 그런 뭐가 있대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사람이 죽는 그런 멋진 기구가 있대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 그게 뭐냐 하고 알아봤더니 전기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거 참 좋은 거다 하고는 빨리 주문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주문을 해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고 단추를 누르니까 작동을 안 해요. 왜 작동을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폐하. 그죠? 이름이 전기의자라니까 막 그죠? 의자 이름인 줄만 알았지 전기가 필요한 줄을 아무도 말을 안 한 거예요.
아, 그래 놓으니 갖다 놓고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고민하다가 너무나 의자가 멋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야 이거 뭐 사람 죽이는데 쓰지 못하면 나라도 앉자 이래가지고 자기가 앉는 보좌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의자가 왕이 앉는 보좌가 된 거예요. 참 그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 그것은 사형틀이고 사형의 도구였지만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생명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영원히 이 생명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형제자매 있나요?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면 허무가 날아갑니다. 믿으세요. 죽음의 불안에서 여러분이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해서 허무에 끌려다니고 죽음의 공포 아래서 떨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 방치하지 맙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치던 제자들처럼 그 초라한 여인들처럼 이 복음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존귀한 존재가 되도록 합시다. 이것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이 메시지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서 허물을 거두어 주신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더욱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믿음이 점점 강하여져서 죽음이 아직도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생명의 환희와 기쁨이 무엇이며 부활이 주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인생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좌절하고 있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마음이 억눌려 짓눌려 있는 자매들이 있습니까? 형제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손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다시 한번 공급받고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